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부부 유튜버입니다. 인공지능 나오로봇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에 대하여 북튜브 영상을 최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구독자 100명이 드디어 500명을 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 100명을 경험하였던 좋은 팁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100명 넘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체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자 100명을 넘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크리에이터 기질이 아주 뛰어나셔서 초창기에 구독자를 확 사로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구독자 100명 모으기 위한 미화제의 꿀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한다. 첫 번째는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보 40대 유튜버 60일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일주일 한 건 또는 일주일 두 건 정도 올리는 것은 정말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도 다니고 있으므로 일주일 1건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1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주 1건씩 영상을 올리다 보면 이것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수가 늘지 않아서 누구나 고민과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도 그랬습니다. 구독자 100명은 꿈에나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그건 유튜브를 계속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 구독자 수가 늘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 5일이 지나도 구독자 수가 늘지 않은 적도 있었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한 명도 구독자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영상을 올렸지만 구독자 수가 예 늘지 않다 보니 저의 영상은 별로인가, 가망성이 없나 라고 고민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중에 그만두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생각해보아야 하나 등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아무 성과가 나지를 않다 보니 실망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명이 넘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면 구독자 수가 7개월 동안 40명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만 명을 넘어가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구독자 수에 얽매이지 말고 하자는 초심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 1건은 계속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채널과 영상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홍보하기. 저희 채널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저희 채널에서 제작한 영상을 공유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무작정 본인의 채널을 홍보시킨다면 강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한 카페에서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신이 만든 유튜브를 공유하는 것은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을 올린다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카페에서 가능하면 많은 분의 글을 읽어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만큼 열심히 활동하여야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리라 판단하였습니다. 보통 카페 회원들은 카페 스텝이 아니라면 모든 글을 읽고
TV에서 열심히 활동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카페에서 본인들의 발전과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하시는 분들보다 돈이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경우가 생기더라도 열심히 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보기도 하시고 구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책을 10권 이상 읽으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홍보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처음에는 아무도 저희 채널을 봐주지 않기 때문이고 구글에서도 일정 구독자 수 또는 조회수가 나오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카페 활동과 유튜브를 제작을 같이 하다 보니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덧 구독자 수가 100명을 넘기고 130명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초보 유튜브를 시작하신 모든 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에 읽었던 백만장자 메신저에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에서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